아니 오늘 또 네가 눈 못 마주치는 거 보니까 키스신 이상으로 상상해본 적 있지? 키스신 이상. 진짜 다 얘기할까? 얘기해. 얘기해. 괜찮아 너? 다음 질문. 다음 질문.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아 얘네가 그냥 어차피 한 번은 넣을 거야. 아 정답. 리코티. 어차피 누군가는 칠 거야. 알아서 하나는 나와야 되는데. 호동이 안 하면 희순이 갈 거야. 하나만 발라면 라이트. 정답. 발라미 나이트. 발라미 나이트. 발라미 나이트. 정답. 말 모르는 애들. 선물이에요. 담배 피는 뭐 맨날 왜요? 남자만 담배 피죠. 잠깐만 잠깐만. 수고라. 수고라 이거 선물 왜 주는 건데? 왜 주는 거야? 그거 줘요. 어? 그거 줘요. 아, 뭐야 이렇게 해서 내가 피게 되는 거 아니야? 피게 된다는 이미지가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뭐라고 말했어? 제시가 얘기했잖아. 아니야, 근데 아니야, 야, 아니야 내가. 네가 얘기했잖아. 아니, 호동이가 그랬어. 미안한데 그 코로 품지는 마라, 코로. 이제 내가 베리 올브 타임인데. 거북성, 거북성. 거북성. 나간다. 아니, 코로 안 나오려고 이렇게. 자, 이제 정신 차리고 나는 질문이 뭐야? 그런 건 안 해. 그런 거 지금 잘못된 거야? 빨리 답이나 맞춰. 지금 필요한 거. 아 정답. 인기. 나 인기 있어봤어. 팬들의 사랑. 아니, 그러니까 다시. 지금 필요한 거 아니면 너의 어떤 요즘 필요한 거. 요즘 필요한 거. 나에게 필요한 거. 아 요즘. 요즘. 근데 이게 리스테리. 남자들이 나를 봤을 때. 애교. 어? 애교. 나 애교 많아. 어떻게 해봐봐. 애고 많은지 우린 모르잖아. 이혼이 많아요. 이혼이 많다고? 우리 반에 두 번밖에 없는데? 아니 많아. 애교는 많아. 남자친구한테는 엄청 애교 떨지. 어떤 식으로 한번 보여줘봐. 이거 유행어 아니야? 나 귀신꾼 것도. 그거 언제 적 건데? 아 그거 진짜 토할 것 같아. 하지 마. 그거 얘기하다가. 아 그것도 나 시켰는데 나 그때 싸웠잖아 김구랑 오빠랑. 그 안 하겠다고? 미안해. 계속 하래요 귀신 꿀꽃도를. 진짜 껐다고 그래 무섭게. 청순? 차분? 나 청순하지 않아. 하도. 언니 정답! 욕을 안 하는 걸. 야 너나 하지 마. 너 진짜 쌍시옷으로 시작해가지고 쌍시옷으로 끝나잖아 나랑 통화하면. 인정이야? 너도 인정이야? 아니 안 나온 단어만 있잖아. 앞쪽으로 이렇게. 가식? 청순. 정민이가 가식이래 가식. 정민이. 아 잠. 정답. 아 가식. 가식이 정답이야? 아니야 연희도 가식스러워 어쩔 때. 야! 모든 사람은 다 그렇지 방송에 언니 밖에서 하는지 똑같이 할 수 있어? 야, 넌 가식 좀 떨어. 나? 어. 그러니까 나도 그 밖에서 어떤 짓 하는데? 알잖아. 제시야, 그만해 이제. 그냥 니용이 내지 말고, 진짜 니용이 내지 말고. 아니, 아니에요. 알았어, 근데 민영이는 담배를 안 피는 피부야. 어 피부 자체가 아니 근데 됐어. 확실한 건 내가 인형이는 담배랑 술은 안 해. 제시 아, 그 이야기 해줘야 돼. 어. 우리가 또 꽁짜인구도 네.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네. 학생들 우리 청소년들 절대 호기심에 호기심으로 시작하면 안 된다고. 니코틴은 호기심에 호기심에 절대 하지 마. 절대 하지 마세요. 네. 진짜 후회합니다. 후회해요 진짜. 아 진짜 안 좋은 겁니다. 야 니네들도 오늘 니네들 좀 휘쳐라. 어, 너 왜 이렇게 조용해? 왜 이래? 오늘 왜 이렇게 안 뭐라 그래? 공격 안 하고? 난 옛날 사람들 보면은 너를 누가 어. 못되게 일단 좀 얌전해져. 왜냐 인형이 같은 경우는 나 세 군데서 일어나고 처음 있지. 시트콤에서 키스했거든. 아 옛날에 키스씬 있었어? 어땠어? 진짜? 어. 아 근데 입술만 닿아가지고 너 근데 너 좀 나한테 흥심 있었지? 조금 흥분됐지? 조금 흥분했지? 야 너 흔들린다. 기아 아니야. 아 기억나지. 왜냐면 인형이가 나 처음 데뷔했을 때 엄청 잘 챙겨줬었어. 나 아무것도 못했대. 아니 나한테 전화번호 땄어. 관심있다고. 관심있다고? 그러니까 조용한 거에 뭔가 찌릿이 있으니까. 그래 키스신도 있고 뭐가 있었구나. 정혜빈, 서인영 이런 애들 부르지 말라고. 내가 전직 어떤 무릎박 도사의 기운을 다시 한번 살려서 이 둘 관계를 보면 제가 볼 때는 절대 그 키스신이 다가 아니다.
다른 뭔가 큰 게 있는 거야. 있어요 지금 하나 있어요. 근데 인영이가 그 어떤 첫 키스신 가지고만 얘기해 주는 거야. 희철이가 조용한 거야. 딱 지금 잡혔네. 네. 그리고 희철이가 지금 얼굴이 불편해. 딱 보니까. 지금 아까는 안 그랬는데. 아니 왜 불편해? 나 쳐다봐봐. 내가 그때 희철이가 마무리를 잘 못했네. 시도 너무 매력. 아니 근데 너만 나 쳐다보면 돼. 왜 자꾸 뒤돌아. 없는 게 아니라. 날 쳐다보고 해. 인영아 난 너만 보고 있어. 너 계속 나 보고 있어. 어? 난 너만 보고 있다고. 오케이. 아니 넌 뒤돌아도 돼. 난 뒤돌아도 돼. 인형아. 쟤는 농담도 잘해. 인형아. 아니면서. 아니야 볼 거야. 이제 마지막 문제 할게. 난 이거는 무조건 이 반에서 1등 할 자신 있어. 이게 뭘까? 아 서인형 하면 또 이거지 정답. 털기춤. 섹시 댄스. 아니 인형아. 많이 털었지. 인형이가 이 반에서. 털고 몸도 털고. 털고 다 털었지 뭐. 다른 털기 보여줄게. 알았어 수고라. 경기도 양평군 개구면 주임리 1975년 2월 20일. 신상 털기. 혼자 하는 프로그램은 아는 형님 하나뿐이야. 자 이상 개인적으로 신상 털기 하나씩 가져왔어요. 신상털기 신상털기라는 말. 자 다음 상민형 신상털기 시작. 야 난 너무 털 게 많은데. 열심히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열심히 팬 미팅은 못해도 채권자 미팅을 하면서. 팬 미팅은 못해도. 채권자 미팅 하면서 네, 채권자 분들께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이상민이 되겠습니다. 아 신상털기. 그래 한번 보자. 그래서 내 정답을 빨리 맞춰. 뭐 싸움? 닭 싸움? 말싸움! 개싸움! 무슨 싸움인가 봐. 무슨 싸움이야, 연이 무조건. 말싸움? 딩동댕동! 말싸움? 말싸움? 근데 그거는 내가 인정. 아니야, 말싸움. 졌어. 아니, 말싸움은 나는 약간 손으로 하는 편이라서. 손이 올라가? 제시가 춘자 누나 다음으로 싸움 잘한대. 춘자 언니 싸움 잘해. 춘자 씨. 아니, 싸움이 잘하는 게 아니고 힘이 세. 내가 말싸움으로 한번 이겨볼까? 우리 승훈이한테 안 된다. 뜬금없이 말싸움을 하죠. 말싸움에서 아니, 여기 지금 내가 야, 말싸움을 어떻게 하는데? 지금 내가 그럼 절대 욕은 나오면 안 되겠다, 그치? 욕 나오면 안 되지. 그럼 반칙이야. 그치. 미혼이 욕만 해. 야! 야, 야! 야, 너 넘어가지 마! 알았어, 알았어. 우리 여기 지금 아니, 넘어가게 돼, 표정이. 야, 여기 접수하러 왔잖아. 넘어가지 마, 오동이한테 넘어가지 마. 아, 절대 아니야. 표정이 못 이겨. 표정 못 이기겠지, 다 말리지. 네. 아 근데 인형아 기준이 헷갈리니까 그거는 딱 우리 반의 그 수근이가 제일 잘한다. 딱 보고 그래도 맛깔나게 잘 살려주니까. 심사위원이요? 네가 심판을 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9-1로 말싸움. 못 타고 온 거야? 말 타고 나온 거야. 말싸움 심판이. 말싸움이잖아. 말 타고 나온 거야? 진짜 너무 웃겨. 그래서 있죠? 확실히 이번 경기는 방송에서 만들어진 이야기고 서로에 대한 공격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 감정은 절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오로지 시청자분들에게 웃음을 주기 위한 그런 경기다라는 거를 지적해 주시고 대표수 서인영 선수가 지금부터 1대 9의 경기로 과연 다 이겨낼 수 있을지 이겨줘 보겠습니다. 자 치고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준비 경기 시작. 영철아 왜? 너 아예 무경험이야? 너 아예 무경험이야? 자존심 상해서 안 돼. 이게 무슨 말싸움이야? 내가 여기서 해봤어. 했어. 나도 했어. 퀘스트 해봤고 나도 했어. 했어. 거짓말. 아이씨 아니야 진짜 이거. 준비 시말 성. 그때야 희철이랑 그렇게 했던 게? 어? 언제? 나랑 그때 같이 가라오케 그때 갔었잖아. 아 그 얘기가 그 얘기였구나. 아, 종민이랑 갔었어? 나 옛날에 너무 많이 가가지고 존재감이 없었어 그때? 존재감이 없어서 몰랐어. 아니 너무 그때? 많은 사람들이랑 가가지고 그때 네 많이 놀아서 네 옆에 있던 남자 기억 안 나? 기억이 안 나지. 그때 너랑 굉장히 막 끈적끈적 끈적끈적했어? 기억 안 괜찮아? 근데 종민아 응? 약간 바보인 척하는 거 이제 지겹지 않아? 이게 말 더듬고 이러는 거 집에 가서 막 랩하고 이러는 거 아니야? 그 남자 이름 얘기해줘? 아니 너무 답답하지 않냐고 지겨워서. 잠깐 다음 저 종민 씨는 가라오케 얘기만 준비를 하실 거예요. 바보 얘기를 하시니까. 아니 저 얘기하는 거예요. 인정합니다. 네. 아 어떻게
이렇게 채널의 상승세. 아니, 나 진짜 아예 몰라. 네가 상승하고 가면 돼요. 야, 이 형아 근데 경훈이 여자라고 막 안 봐주는 스타일이야 얘. 아, 괜찮아요. 그러니까. 시작! 너 요즘 많이 노력하더라 예능에서. 근데 많이 달라졌지. 근데 되게 잘하더라고. 괜찮았어? 근데 왜 이렇게 여자를 보면 사죽을 못 써? 많이 굶었어? 많이 굶었어? 굶었어? 굶었냐고? 응. 아니 굶고 다니진 않아. 원래. 너 뭐 구성애 씨랑 뭐 관계 있니? 성애에 좀 집착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 나 좋아해. 근데 야한 농담하는 거. 아 야한 농담하는 거. 처음에도 좋아해. 웃는다. 그럼 이따 연락처 좀 주는가. 그래? 같이 좀 그런 그래? 얘기 좀 나누고 그러자. 그러니까. 야한 생각만 하면 이렇게 수염이 급자라셔서. 안 했어. 그럼 여자한테 지루하다고 차였어. 더듬어. 버벅거리. 지루? 지루하다고 차였어. 아니 지루. 이게 그 지루 말고. 이거 아니 그 지루 말고. 지루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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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나. 달라. 뭐야 인정하는 거야? 아 열받아. 달라. 내가 피셜 안 하려고 그랬는데. 피셜 하지 마라. 난 아니 난 여자한테. 자 서로가 얘기하는 걸 다시 한번. 자 일부러 줘도 안 됩니다. 네. 자 전력 준비. 이겨라. 지지 마. 자 말씀 시작. 아 나 여자한테 약하다니까. 이겨. 너 여자들 친구들 되게 많잖아. 근데 어렸을 때 내 전화번호 땄었잖아. 그리고 좀 친하게 지냈었잖아. 아니 오늘 또 네가 눈 못 마주치는 거 보니까 너 나랑 키스신 이상으로 상상해본 적 있지? 와. 아 위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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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빨개졌어. 내 말을 바로 못해. 야 주야 지켜봐. 지켜봐 지켜봐. 빨리 안 쳐줘. 빨리 쳤다고 쳤다고 해주세요. 지금도 좀 마음 나 보면은 좀 약간 이상한 거 있어? 아 이젠 아니지. 그래 어느 정도 어디가 언제까지 있었어? 너 정말 뻔뻔하다. 어? 아, 뭐야? 와, 뭐가 있어? 우리 와, 야, 인형이 봐봐 이거. 인형이 얼굴 빨개지 처음 보네. 지금 둘 다 경고해요 지금. 경고해요 지금. 위험해서 금방. 잠깐만요. 네. 여기 큰 저기 마이크 좀 하나 놔주세요. 혼자서 뒤에서 끊임없이 혼잣말. 웃기고 있었어. 뭐라고 했어? 있었어. 가라오케에서. 가라오케에서 뭐가 있었어? 가라오케. 오, 있었네. 아, 뭐 있었어? 뭐 클럽이나 이런 데서 뭐 있었네. 쓰레기네. 아 형 있었나? 옆에 옛날에 마이크 좀 끊고 말고 뭐냐면 있어 자 노래 주점을 같이 가 우리 정민이 매력이야 피처야 근데 너 옛날에 내가 사귀자고 했으면 사귀었을 거지? 어? 사귀었지 너 정도면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거? 그래 이제 마무리 할게요 너 기억나? 예전에 술 파는 노래방에 다 같이 있었을 때 잠깐! 광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광고 있어. 우리 광고 있잖아. 우리 광고 이제 없어? 있잖아. 광고를 이상할 때 틀어주더라. 아, 좋은 타이밍이었어. 자, 광고 끝! 기다리셨죠? 네. 시작합니다. 시작! 예전에 그 술 파는 노래방에서 사람들 많았을 때 내가 네 동료랑 막 다정하게 얘기하고 그랬었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집에, 난 먼저 집에 가려고 이제 나왔을 때 네가 나 붙잡고 했지. 오빠. 쟤랑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마. 왜 자꾸 쟤랑 얘기해? 기억이 안 나. 기억 안 나? 누군지는 이름 얘기해줄까? 저 죄송한데. 잠깐 머리에서 담배 냄새가 나요. 위험해요. 아니 아까 뭐 때리려고 했잖아. 위험해요. 아니야. 말싸움이에요. 아 미치겠다. 근데 왜냐면 그 전에 네가 나한테 많이 들이댔었잖아. 어? 아 그래?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 너가 나한테 많이 전화하고 들이댔었잖아. 진짜 다 얘기할까? 얘기해. 얘기해. 괜찮아 너? 괜찮아 너? 괜찮아 너? 진짜 얘기할 거야? 진짜 얘기할 거야? 설령! 김철수!
여자 되는 거 봤어? 털기, 털기. 형, 제 인형이 내 앞에서 여자 되는 거 봤어? 방금 수줍게? 형아, 잘했어. 재밌어. 박수! 자, 제이씨 나가세요.